아, 이 책을 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은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일본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뭐또 어떤 분은 이 책이 뭐 그림 에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속도로 치자면 뭐한 시간이면 그냥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요. 근데 이 책은 갖고 읽고 싶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뭐 전체를 다 저작권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귀엽죠? 꼭 속표지 같은데 여기 페이지는요. 차례예요, 차례. 보면 뭐 조금 희귀한 책, 책과 관련된 도구, 책과 관련된 일, 뭐 책과 관련된 이벤트, 명소, 책그 자체에 대해, 도서관 서점에 대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몇 페이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진짜 마음이 확 녹아버렸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조금 희귀한 책에 해당하는 책인데 달빛 아래에서만 볼수 있는 책이래요. 특별한 잉크를 사용해서 70여 년 전이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것도 너무 귀여운데 어쨌든. 특별한 잉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달빛 아래에서 읽을 수 있대. 근데 나 여기서 너무 막 완전히 딱 무릎을 꿇었잖아요. 보면 초승달이 뜬 밤에도 볼수 있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제한적이래.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대로 이렇게 읽힌다. 막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 이 작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면서 너무 예쁘다. 예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분명히 아이는 아닐 텐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게 이런 그림도 너무 귀엽고 너무 여기서 제가 정말 이책 너무 갑자기 훅 빠져들었는데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었던 게 독서 보조 로봇이에요. 로봇 모양으로 생겨서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어두운 데서 막 읽으면 야단도 치고 잠을 자면 깨워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보다가 와, 진짜 독서 로봇 있으면 너무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잔소리 해주고 막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로봇이니까 정말 게을러지지 않게 막 그런 로봇인데 막 이런 그림 너무 귀엽잖아요. 보면 이게 뭐냐면 헤드랜턴이 아니고 귀를 막아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제가 여기서 진짜 완전히 너무 좋았어요. 책갈피 기능 장착해서 독서 로봇이 내가 책을 읽지 않는 동안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책갈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책갈피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이 책을 어떻게 몇날 며칠 방치를 하겠어요. 얘가 너무 불쌍해서라도 빨리 다시 가가지고 책을 읽어야 될것 같은?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이 책을 막 즐겁게 재미있게 막 읽었는데요. 책에 대해서 너무 엄숙주의로 가지 않아서 어디에 보면 막 책을 막 버리는 것도 나오고요. 너무 공감했던 페이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책 이별 플래너 이래가지고 책을 쌓아두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래, 너는 괜찮아. 너참 잘했고 당신 정말 잘했어. 하지만 책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정리지도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좋았고 보다 보면 책에 대한 약간 좀 엄숙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덜해서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책 마을이 어디 있는데? 이거 보면 막 책을 갖다가 막 버립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이 지층을 이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책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건데 저는 조금 찡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무덤 속 책장인데요. 이 무덤 속 책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년에 한번그 무덤의 책장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 책장이 열리면 이 책장에서 고인이 이 무덤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밌게 읽었던 혹은 감명 깊게 읽었던 책그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찾아가서
책 한 권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보면 현생에 있는 나에게 책을 권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은 꺼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세상에서 천국에서 읽었으면 하는 책을 이렇게 꽂아 놓은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추모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교토에 윤동주 시비 찾아갔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학교에 있는 그냥 기념물적인 작은 시비일 뿐인데, 그 공간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가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막 제가 감동받았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덤 책장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독서가였거나 문인들이었던 사람들의 그런 책장들은 굉장히 유효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납골당 같은데 응용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해도 되겠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길 바랐던 책 표지부터 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엄청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저도 책을 몇 권 썼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뭐 잠깐 됐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책방을 운영하면서 책을 큐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고, 도대체 무슨 책을 팔아야 사람들이 와서 좋아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찡하고 짠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한테 되게 공감이 막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쿠키처럼 작가가 혹시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 그런 책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없습니다 하면서 약간 마지막에는 쿠키처럼 이렇게 끝나는데,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작가들이 많이 고생을 하면서 책을 쓰고 그 책들이 비록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작가들한테 그냥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쓰는 그 힘든 그 과정들이 혹시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 어딘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마칩니다.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요시타케 신스케의 다른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